안녕하세요, 강우입니다. 면이 면 텐트, 면 텐트, 이너 텐트가 막 바람이 빠져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그래서 어때? 높네, 높네. 도마로 그냥 쓰기에는 조금 아깝고. 텐트 어때? 괜찮아. 텐트 어때? 괜찮아. 여기. 아유, 내비둬요. 그냥 그거 죽지 뭐. 그냥 텐트 얻어냐고. 그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네. 아. 오. 어, 그래, 이 새끼야. 영상에서 보기 힘든 이 장면인데. 바로. 어우, 좋다, 여기. 좋다, 여기. 데크네, 오늘은 자리가. 일로 와봐. 강, 같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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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이랑 같이 찍게. 자, 안녕하세요.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클로저님이랑, 우리 강우랑 같이 캠핑하기로 했습니다. 저 솔캠이냐고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 둘째 이현이가 멀미가 나서 지금 좀 잠시 내려오고, 지금 먼저 지금 사이트에 왔습니다. 오늘은 포천에 위치한 유식물원에 왔어요. 여기가 데크인데 여기는 V데크는 아니고 얼음골, 얼음골에 위치한 데크에 왔어요. 일단 피칭을 먼저 하고 캠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출발. 와, 다 쓰러지네. 무게 무거워. 어우, 무거워. 자, 여기가 몇 미터 나오려나? 이쪽 이렇게도 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밤이다, 밤. 밤? 그러네. 이렇게 좀 나와. 어, 밤나무가 있나 봐. 소나무처럼 생겼는데 이게 밤나무. 아니야, 이거는 소나무야. 소나무인데 밤나무가. 잣나무, 잣나무고 이거는 저 위에 밤나무다, 저 위에. 그럼 여기에서 툭 하고 떨어졌나 봐. 그거 가져왔나 봐, 주워서. 이번에 너 차례. 발로 밟고 그거를. 이거는 앞뒤 이너 텐트를 설치를 앞에나 뒤에나 다 할 수 있어요. 여기도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쪽에다 하나 저쪽에다 하나 상관없이 아무데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앞뒤가 구분되어 있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너 텐트를 막 바깥에다 설치해야 되고 막 이럴 경우가 있거든.
바깥으로 해가지고 말아 넣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 면이 면 텐트, 면 텐트, 이너 텐트가 좀 더 쾌적하겠지? 이너 텐트니까. 이 고리가 많아서 너무 좋다. 고리가 많아서. 그러니까 뭐 철거하고 할 때는 손이 많이 갈 수 있지만 안정적인. 안정감은 또 있네. 이렇게 넓게 딱딱. 그리고 요거 막아줘야 돼. 요거 이렇게 이걸 막아주면 텐트가 무너지는, 막 바람이 빠져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한 방에 안 무너지는 거지 이게. 응? 꽉 잠가주고 여기도 이게 여섯 개인데 저 끝에 안 잠갔네. 이렇게 막아주면 여기를 꽉 조여주면서 다른 데에서 새도 이쪽은 안 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막 방어를 좀 해주는 것 같아. 무너지긴 무너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조금 더 시간을 벌어주는 느낌. 예, 그리고 당연히 이제 바람을 넣을 때는 또 요거를 빼주고 넣어야 돼요. 예. You might believe that everything is broken. Fragments of sentences we haven't spoken. And maybe are we just jagged lines across a barren sea? 자, 이제 여기 뚜껑을 잃어버린 이, 이건 필요 없어. 이렇게. 자, 에어 텐트, 저 어때? 어? 넓네. 리액션 좋네. 좋네. 넓네. 높네. 근데 각이 이제 쭉 서니까 양 옆에도 이제 죽는 공간이 없어서 좋아. 아예 한 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 아니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넣고 위에서 올리면은 이제 저 각이 잡히는 거야. 그 바람을 어느 정도 넣어놓고 들어가 있는 거지. 들어가서 올리고. 이너 스페이스에서 나온 플레이팅 도마인데 요거 내돈내산입니다. 뭐 샀는데 요거 아주 그냥 좋아요. 도마로 그냥 쓰기에는 조금 아깝고 플레이팅 하기만. 여기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고기 있다 이렇게 먹어. 싹 닦고 왔습니다. 여기. 우리는 깔끔과 거리가 멀어서. 자, 오늘의 세팅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드베르그의 M620 에어 텐트고요. 6m 20, 3m 80 대형 텐트입니다. 대형 에어 커널 텐트고요. 오늘 데크에다 이렇게 쳐봤는데 이 데크가 확실히 대형이다 보니까 싹 들어가고 너무 좋아요. 사이즈 딱 좋아요. 그리고 이 앞에는 이 드베르그 니플헤임이라는 타프예요. 오늘 또 공간이 좀 애매하고 그래서 나무에다 이렇게 엮어버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휴캠핑의 푸 웨빙. 뭔가요 그거는? 이거 하드레버 그거 아니에요? 네. 파이어백. 한번 보여주세요. 파이어백. 파이어백.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이만큼 안 나오지만. 원래 이만큼 나오죠? 원래 예, 그렇죠. 배터리가 쓰는 거야 그거는? 이거는 그거. 지포라, 지포. 지포. 지포, 지포. 지포 가스. 네. 아, 클로저님은 오늘 바랑이라 좀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 아까 다 젖어 있더니 다 말랐네, 많이 말랐네. 네. 지난번 우둔 캠핑을 하고 오늘 이제 말리려고 또 가져왔는데 오늘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블랙디어 IGT 가져왔고요. 제가 올해 루메나 이 선풍기를 처음 샀거든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바람을 너무 잘 쏴주는 것 같아. 너무 시원해요. 이게 바람이 바로 오는 게 이런 크레모아나 이런 거는 좀 약간 퍼지면서 넓게 분산하고 좀 부드러운 바람을 좀 날린다 하면은 요거는 완전 그냥 진짜 강한 바람을 모아가지고 때려주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너무 이 작지만 강한 선풍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만 두 개 일단 가져왔고요. 저희는 회전도 이렇게 됩니다. 회전. 꾹 누르고 있으면 회전이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네이처하이크 저희 숯 여기다가 이따가 해서 먹을 거고요. 그리고 이너스페이스라는 그런 업체에서 도마랑 그리고 IGT 바스켓 이렇게 가져왔고, 그리고 이렇게 수저통까지 이렇게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내돈내산이고요. 요거는 클로저님 테이블로 쓰시는 건데 토르박스, 토르박스랑 연결진 이런 테이블 양옆에 날개 달아가지고 테이블 요렇게
두 개 세팅해 놓고 오늘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버너는 요즘에 주력으로 쓰고 있는 투로버 사하라 프로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 위에 요게 최근에 또 어디서 홍보를 하길래 이 그리드 이름도 모르겠어요, 사실. 예,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드로 뭐 홍보하긴 했는데 되게 가볍거든요. 가벼워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이렇게 밑에 이 여기 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딱 맞물리더라고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요. 이렇게 딱딱 이렇게 딱 이렇게 막 밀어도 전체가 밀어지지. 요것만 따로 떨어질 그럴 일이 없더라고요. 요거는 몰랐는데 사고 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건 좀 굉장히 만족하고. 근데 요거는 사실 그리들의 두께는 좀 얇은 것 같아요. 무게도 그렇고 보니까 얇고 그런데 여기는 뭐 계란이라든지 뭐 마늘 뭐 요런 것들 올려서 만들어 먹기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삼겹살 한번 구워 먹어볼게요. 자, 준비. 채소입니다. 아유. 잘까지? 아유, 좋다. 아, 예쁘지? 이거 그냥 이거 알지트 말고 원래 그 엠블그레인 이 토마 이거 사면은 한 뭐 7만 원 하거든, 6, 7만 원 적어도 이거 39,000원인 거야. 4만 원이네. 29,000원이었나? 집에 있는 도마도 4만원 주고 안 샀는데. 아니 이거 나미님 T예요? 네? T예요? T? 아니요 F. F? 근데 이렇게 나 이렇게 만들었지. 아 그랬구나. 만든 사람이 잘못인 거지. 아 싸게 잘 샀네. 천 원이나 아꼈네. 아 이게 다른 거는 한 8만원 한다고 이게 39,000원이라고 그거는 원래 사실 계획이 없었잖아요. 예, 4만 원. 그 이게. 무슨 티라. 포크밖에 없어는. 아, 주역발스. 먹어. 족발 엄청 맛있네. 잘 먹네. 이야, 광어도 엄청 잘 먹어. 이야, 맛있어? 오, 잘 먹는데. 오래 씹어. 아빠 귀찮아. 오, 입에 까드. 자, 그래서 텐트 어때? 멋져. 자, 그래서 텐트 어때? 괜찮아. 좋댔구만. 텐트 어때? 텐트? 일단 색감이 너무 멋져. 색감이 일단 이렇게 밀리터리 느낌도 약간 나면서 올리브 그린 느낌 딱 나면서 굉장히 군대식 그런 느낌이 딱 나면서 그리고 에어 텐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칭이 쉽단 말이야. 우리 초딩들도 칠 수 있는 그런 텐트. 그리고 앞뒤가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치고 나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 이 텐트 아무데나 설치해도 돼. 그래서 너무 좋고 여기까지. 근데 내가 거기 그때 바로 넣어버려 그냥. 오, 나이스 샷. 남자. 남자. 좋았어. 영차.
자, 꺾어주세요. 여러분, 일단은 나미님이 이 에어텐트를 일단 마음에 들어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표현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뭐, 좋아요. 너무 깔끔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어 하는 겁니다. 예. 표현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라서 그렇지. 자, 지금 클로저님은 제 개구리가 들어올까봐. 지금 문을 이렇게 닫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개구리가 싫었어요 하는 클로저님입니다. 나랑 그때 저 원주 그린에를 갔어야 되네. 이 새끼 봐, 이거 봐. 이거 이 새끼들, 이놈 새끼들. 이 새끼들 못 들어오지? 이놈 새끼들. 새끼들 들어와서 뭘 하려고 나한테 이런 들어오려고 저렇게 길을 쓰고 들어오나. 저랑 그린에 캠핑장 한번 같이 하시죠. 아, 거기 너무 거기 안 돼. 빌릴리 개굴 개굴 빌릴리. 빌릴리 개굴 개굴 빌릴리. 미트 프로젝트 그린 캠프 와가지고 저희 상품권 받은 거 샀습니다. 예. 이게 얼마인데? 이게 한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 왜냐면 이거랑 삼겹살이랑 다 해서 5만 원 정도 했거든. 나이스야. 텐트 어때? 또? 맞자. 실패. 하네. 근데 좀 무심한 거는 한창호 어린이날 왕자. 이게 주연 건가? 지금 뿌려도 되는 거야? 꼭대기. 바야. 아. 남자. 나 원래 체력이 잘한 내가 안 꼽는데. 우리 오늘 셰프. 따뜻해서 안 비키는 거지. 에이. 에이. 오, 맞았어. 먹어보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 재밌다. 이게 신기한데. 요거 재밌네. 미안해. 재밌다. 얘는 가져가. 가져가. 가면 안 돼. 이거 빨리 가져가. 아줌마 다 지금 따르면서 다 떨어뜨렸어 지금. 시키지 마 그거. 왜 떨어뜨리는 거야? 아깝게. 아깝다. 진짜 아깝다. 고기 천재 캠핑 벨트라는 거. 이거 고아웃이랑 청정원에서 함께 콜라보해서 만들었대요. 이게 최 작가님이랑 뭐 꽃보다 패밀리 뭐 이런 데에서 홍보하기를 한번 사봤거든요. 짠. 이게 뭐 이거 벨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양념들, 명이나물, 와사비, 허브맛솔트, 순한맛, 그리고 허브맛솔트, 마늘, 양파, 그리고 허브맛솔트, 와사비. 와사비 맛있다 그러더라. 양념, 쌈장 이렇게 짜서, 여기 짜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있고, 요거는 청양초 쌈장 이렇게 있습니다. 골라 골라. 시장인가요? 우리들의 분수 이병.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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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아아 아줌마도 골라. 아저씨도 골라. 자, 얼마예요? 11. 사는 놈이 알지 파는 놈이 어떻게 한디요? 5,000원이면 돼요? 아유, 내비둬요. 그냥 굶어 죽지 뭐. 만원. 내비둬요. 야, 그러면은 비싸네 여기. 이렇게 그냥 허리색 같이 이렇게 넣으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쏙쏙쏙 빼가는 건가요? 그러네. 여기
주머니도 있어요. 주머니. 주머니도 있고 여기 여기 주머니도 있고. 주머니 넣어놔야 되네. 그리고 쌈장에는 이렇게 요게 있어가지고 비너 같은 거로 이런 데다 이렇게 걸어두시면 돼요. 이렇게. 이 비너가 거기 쓰는 거예요? 아, 거기 비너가 있네, 들어있네. 두 개 있더라고. 두 개 딱 들어있네. 아, 그냥 캬, 기가 막히네. 지금 왔어. 명품 가방이네, 내 명품 가방. 야, 청정원이면은 이제 명품이지. 청정원 명품. 어디 마음에 들어? 아, 이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네. 아, 참 이렇게 요 하나씩, 예, 요거 하나씩 사주세요. 요거 하나씩. 예, 청정원 이렇게 좋아, 이렇게 좋아. 오늘 약간 힙합 버전이다. 아, 이렇게 좋아해. 아, 이렇게. 댄스. 야, 저거 해봐. 이거 해줘야지. 수우파. 근데 팬트 어떠냐고. 근데 진짜 저거 아까 폴 때 안 하고 그치 폴 때 끼고 이렇게 그거 안 하고 바로 서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제 그거 사면 돼 이거만. 아, 바람 넣는 거 11만 원인가? 예? 11만 원인가 그래. 나 좀 저렴한 게 11만 원 정도 하고 15만 원? 뭐 정도. 명이나물 와사비 어떤가요? 이 와사비 맛이 안 나는데. 와사비 맛이 안 나는데. 실패. 와사비 향이 나요. 실패. 제가 먹어볼게. 진짜? 야, 명이나물 확 나는데? 그래요? 명이나물 이렇게 맛이 나는데. 나요? 왜 난 안 나지? 와사비 향이 더 강해요. 와사비 향도 나는데, 명이나물 향이 확 나. 소금 뿌려놔가지고. 저 손 어쩔 거. 오, 엄청 오네 갑자기. 야. 아우, 야, 많이 오네. 이런 텔트, 우리, 넓어, 많이 넓어. 가로 세로 다 남아서, 짐이랑 이런 거 다. 비 많이 온다. 아, 비 많이 오네요. 간만에 많이 오네. 이게 같은 티셔츠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 저희 이 오늘은 회색 그레이 새끼야. 그레이 새끼야. 누가 그레이 새끼래. 야, 저거, 야, 저 정도 큰 건 나도 별로 안 좋아. 아, 저 이카이카, 이카이카, 어떻게 지져버릴 수 없을까? 야, 야, 이쪽, 야, 이쪽으로 던져야지. 이쪽에다 던져야 절로 가지. 야! 맞췄어. 야, 저, 야, 밑에 있어. 밑에. 오, 간다. 오, 간다. 저기 간다. 저기 간다. 오, 씨.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뭔가요?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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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보기 힘든 이 장면인데 사실 이 야심한 밤 좀 약간 쌀쌀하거든요. 이 시간까지 우리 라미님이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 이유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숯입니다. 숯. 요거 여기에다가 그냥 아까 불 이제 굽기도 했는데 요거 들어오면서부터 그냥 따뜻하다고 그냥 예, 여기다 계속 하나씩 지금 넣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같아.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 참. 아, 이거 짚고 먹어도 맛있겠다.
아 그러네. 지퍼 필수네. 여기 지퍼를 좀 사줘야겠다 나중에. 딱 여기 있는 거? 아 봤어요 봤어요. 아 정말 많이. 아 저거 말고도 많아 그런 거. 그래요? 어. 아 다 요즘에 요즘에 대세는 다 이렇게 나와. 이것도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설거지 통도. 아 이 짝. 아, 그렇지. 석고지통, 이 바스켓도 촥 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맞네. 맞네, 맞네. 야, 그러면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아,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 캠핑 업체분들, 우리 이렇게 IGT, 숯불 하는 IGT 이렇게 촥 한 방에 원터치로 이렇게 싹 펴지듯이 이 바스켓 있잖아요, 바스켓. 바스켓도 촥 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수납 좋게. 그렇게 해주시면 진짜 좋겠네요. 바스켓 항상 이렇게 커가지고 수납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좋네 저렇게 하는 거. 어,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간에 원래 반팔을 입고 있을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 한겨울을 많이 입잖아. 양말도 벗었어 지금. 어. 양말 신고 있다가 이게 굽는 것도 굽는 건데 되게 오래 앉혀 있기 좋네. 저까지 가는데 추워. 짱캠핑 찐 구독자로서 우리 짱캠핑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남방. 자, 짱캠핑. 남양으로 가시면 됩니다. 청남양으로 가겠습니다. Stop the battle within your soul. You know it's all in your head. Sad doesn't make you smart. It seems your heart just needs a fresh start. Good morning. 밤새 비가 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타프라든지 텐트는 완전 다 젖어 있고요. 지금 8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 또 9시부터 12시까지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천천히 철수를 하면서 말리고 갈까 아니면 그냥 접을 철수를 할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철수를 하고 계시네요. 저희도 철수를 좀 해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슬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 chips and memories, coffee and old maker keys, they make me feel at home. Father, brother, mother, dear, you're so far from me right here, no matter how far I go. There's love inside. 뭐야 그거? 이 붙어 있는 거 원래 붙어 있는 거 갖고 온 거야, 리연아? 엄마 떨어졌어. 그럼 네가 낙엽 붙였어 거기다가 나뭇가지에다가? 우와. 어디다가 되냐? 아유 머리가 그냥 아주 기가 막히네. Are we just smaller versions of a bigger home? Are you the rivers in your veins and mine? The flakes that become snow.
바람이 요거 딱 돌려봐. 그 에어 매트랑 똑같지? 그거 눌러. 벌써 그렇게 됐네. 한순간에 이 에어 텐트 오늘 처음 써보는 우리 캠 실력 우리 라미님한테 한번 오늘 시도를 해봤고요. 라미님 그거 굉장히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사실 첫 번째 제가 혼자 피칭했을 때 이런 텐트가 무너지는 트라우마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도 약간 조금 쫄렸어요. 솔직히 자다가 우리 가족이 텐트 안에서 자는 게 아니라 텐트를 덮고 자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다행히 뭐 그런 일이 없었고요. 너무 잘 캠핑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라미님 저 어땠어요 텐트? 좋습니다. 뭐가 어디에서 좋은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진짜 좀 무거운 거 빼고는 텐트를 피칭할 때랑 그리고 정리할 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정리도 너무 빠르지. 이게 피칭 슝 바람 슝 빠지고. 근데 비만 안 왔으면. 비는 뭐 어차피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옵션이 항상 필수 사항이 돼가지고요. 만족합니다. 자 아무튼 저희 에어 텐트 자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짱 캠핑은 다음 영상으로 고! 돌아가겠습니다. 웬일이야. 텐트 다 접었는데 비가 와. 큰일 날 뻔했잖아 우리. 완전 소나기인데? 빗방울 완전 다 말렸는데 이거 비 맞았으면 완전 또. 우와! 엄청 두꺼워. 야 소리 봐. 엄마 위에 찍어봐. 찍고 있어. 안 보여 근데. 비가 어떻게 오는 거야? 우리한테만 오고 우리만 따라오나? 이거 저주네 저주 우리한테만 오고 저주 그냥 비의 저주 미쳐 텐트 왔네 Are the shapes in